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흔히 그 일반 손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꼭 굿을 해야 되나요? 뭐 굿을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보나요? 아 물어봐요. 얼마 전에도 물어보신 분 한 두세 분 되는데 네. 굿이 꼭 필요한지 그거를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굿은 누구 하나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네. 네? 병원을 가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먼저 저기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아서 약이 필요한지 주사가 필요한지 수술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님들도 오시면 정말 필요치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조상에 한이 많이 맺혔어. 어? 조상에 한이 많이 맺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말들은 이런 말 있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 없다고.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니까 그건 맞아요. 줄기가 있으니까 내려온 건 맞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그분들이 한진거 원진거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또 조상굿이라든가 뭐 진옥이라든가 뭐 그런 굿도 있고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운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뭔가 중간에 막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뚫어주기 위해서 뭐 재수굿도 하시고 또 운이 들어오신 분은 또 운맞이굿도 해요. 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뭐 가만히 있어도 10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운맞이 하면은 100원, 200원이 되고 더 올라가고 그 정도 운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 게 효력은 있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병 아픈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이것저것 진단해도 이 사람 병명이 안 나와. 근데 시름시름 아파서 다 죽어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거의 뭐 빙의가 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건 병원에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 빙의굿 그리고 또 병굿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해서 정성을 들여서 신령님한테 정성을 들여서 많이 풀어드려서 그걸 해결을 해주는 게 바로 굿이라는 그런 명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손님들한테 어필할 때 이것들은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근데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굳이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굳이 필요 없는 경우. 어떤 경우냐. 가만히 있어도 얘는 그냥 자기 할 일 잘하면 그냥 풀려서 다 잘 살 수가 있어. 굳이 뭘 안 해도 돼. 뭐 원진 것도 크게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흘러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경우고. 두 번째 경우. 해도 소용없는 경우. 쉽게 말하면. 막말로 10억짜리 굿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1억짜리까지는 내가 들었는데. 근데 있다고 해도 10억짜리 100억짜리 굿이 있다고 해도 막말로 소용이 없는 경우. 해봤자 돈만 날라가고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두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손님들을 딱 이 둘 종류는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터를 갔어. 근데 털을 가면은 이제 우리가 모르잖아요. 거기가 뭐 귀신이 바글거리는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 근데 우리들 영미체질을 안단 말이에요. 귀신은 지기를 타니까. 그러면 이게 귀신들이 조금 있는 데가 있고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는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거기에 맞춰서만 조금 풀어드리면 되는데 이제 너무 심하다. 집중적이다. 뭐 옛날 뭐 전쟁터로 따지면 전쟁터에 바글바글 엄청나 많은 사람이 거의 무덤처럼 막 다 죽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사를 하든가 아니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정성을 많이 들여줘야 돼. 그 정성이 굿이기도 해요. 그래서 달래드리는 거죠. 그동안 한진 거 다 푸시고 좋은 데 가세요. 죄송합니다. 저 여기에서 자리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받아주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침입자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침입자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우리 턴데 왜 네가 왜 오니? 이러면서 해방을 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 의식들 그런 것들이 굿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굿이 필요해서 그래서 굿을 하는 거예요.